해방광불화엄경 초발심공덕품이로다나 무아미타부월. 반갑습니다. 올해는 예년하고 다르게 지난 코로나 전국 이후에 오전에만 법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오전 오후로 다 이렇게 갖춰서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법회를 위로는 종정 예하께서 또 주의 스님께서 증명을 해주시고 또 종무소 소임자 스님들께서 안전하게 법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서 이렇게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원에서 공양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자원봉사자들, 또 사부 대중이 모두 모여서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여법한 법회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 뵈니까 코로나 전에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셨던 그런 분들의 모습이 많이 좀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종무소 소임자 스님들께서 잘 준비를 하셔서 안전한 법석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법회들은 함께 이렇게 마주보고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렇게 공감하고 들어야만 그 법회의 가치가 많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 불자님들이 시간을 내서 이 화엄법회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성취하고 그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화엄살림 법회에서 여러 불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공부해야 될 내용은 오전에는 초발심 공덕품이고 오후에는 명법품입니다. 학님이라든지 이런 데서 화엄경을 공부할 때 기억을 해보면은 화엄경과 같은 큰 경전을 공부를 할 때는 어디쯤 왔는지를 정확하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어디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의 일이라 기억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일부 경문을 문분이사하리니 첫째는 거각을락생신분이요 두 번째는 수인계가생해분이요 세 번째는 탁법진수성행분이요 네 번째는 의인증입성덕분이라. 두 번째 수인계가생해분에 다섯이 있으니 첫째는 명미신영신이요 두 번째는 명이신령이요 세 번째는 명이해령행이요 네 번째는 명이행 영증입이요 다섯 번째는 이증입 영등불이라. 이렇게 이제 큰 과목을 정리를 하고요. 그 틀에서 보면은 오늘 공부할 내용은 명이신령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믿음이 원만해진 사람으로 하여금 수행에 대한 공부에 대한 이해를 원만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그 풀이를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심을 원만히 가진 사람들이 그 가진 바 신심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쓰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엄경이 이제 앞서 많은 법사 스님들께서
7처, 9회, 39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7처, 9회, 39품 가운데 오늘 초발심 공덕품은 제3회 도리청궁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화엄경 약창계에 보면은 6664 급여삼 일시일일 역부일 그런 구절 나오죠. 그래서 이제 666 하게 되면은 이제 초회의 육품, 제2회의 육품, 3회의 육품. 그래서 이제 3회 도리청궁품에 육품이 있는데 그 육품이 이제 승수미산정품, 수미정상개참품, 십주품, 범행품, 초발심공덕품, 명법품 이렇게 해서 이 육품이 제3회 법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범행품까지 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초발심공덕품과 명법품을 하면은 다시 이제 제4회 설법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도리천에서 야마천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내일 공부하실 내용에서는 또 상세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겠습니다. 이 3회 설법에서 주로 이제 중요하게 좀 챙겨봐야 될 내용이 법회 보살이 회주가 된다, 설주가 된다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주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렇게 그 내용들을 볼 때 십주 법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양족지에서 발가락에서 방광을 하는 이런 모습이 이 다른 품에서 보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 삼회설법을 잘하기 위해서 이 삼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삼매 이름이 입무량방편삼매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삼회설법에서 꼭 염두에 두고 이렇게 챙겨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그 경전에서 제시하는 그 의미를 놓치지 않고 잘 내 걸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품 한 품 품에 들어갈 때마다 왜 이 품이 오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알면은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내의라고 하는데요. 이 품이 온 뜻이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청량 진관스님께서는 앞에 두 품, 십주품하고 범행품은 지위와 행법에 대해서 밝혔고 지금은 뛰어난 공덕을 밝혔다. 그래서 처음 발심했을 때 그 공덕이 왜 뛰어난가, 얼마나 뛰어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전품, 범행품 끝부분에서 처음 발심할 때에 문득 정각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초발심시 변성정각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처음 발심했을 때 그때가 깨달음을 이룰 때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이 처음 발심한 마음에 어떤 이 공용이 있어서 잠깐 사이에 이런 것을 얻겠는가, 지금은 이런 부분을 해석하려고 이 품이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초발심 공덕품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할 때 처음 초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발심할 때 발심에는 세 가지 발심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발심은 대승기신론의 분별 발치도상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성치 발심, 두 번째가 해행 발심, 세 번째가 증발심,
이렇게 세 가지 발심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신성치 발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초발심의 초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발심할 때 발의 의미는 위로는 보리를 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 가지 덕을 개발하기 때문에 발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쓰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심한다 할 때 그 발심의 목적은 위로는 보리를 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듣기로 성문사과를 얻고 나서 그리고 이 회심 아라한이 돼서 보살지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보통 대승법상에서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수다원 사다함 마나함 아라한 벽지불 과의를 거쳐서 그 과의만 우리가 통과를 해도 능히 죽지 않고 능히 자제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되는데 그러나 그걸로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다시 보살도를 향해서 그 마음을 돌려가지고 보살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일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바로 초발심 공덕품과 명법품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 삼회설법은 법회보살이 설주가 된다, 회주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제석천왕이 법회보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그때에 제석천왕이 법회보살에게 여쭈었다. 불자여, 보살이 처음으로 보리심을 내면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나이까나. 무아미에 다부월. 그래서 보살심을 발해가지고 처음 보리심을 내는 그 공덕이 얼마나 되는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설주인 법회보살이 이제 다양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이치가 깊어서 이해하기 참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법회보살이 말하였다. 이 이치는 깊고 깊어서 말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증득하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고 통달하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그러나 내가 마땅히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자와 그대에게 말하리라. 그래서 부처님의 위신력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심오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위신력을 의지해서 법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회 시작하기 전에 잠시 입정을 했죠. 이것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의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입정이 필요하고 또 우리 불자님들도 산란한 마음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전달해 주고 싶어도 다 받아먹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지게 되면 많은 것들을 받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입정이 필요한 것처럼 불보살님께서 법을 전하실 때도 또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발심 공덕에 관한 비유를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불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모든 즐길거리로서 동방의 아승기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한 겁 동안 공양하고 그런 뒤에
가르쳐서 오계를 깨끗이 갖게 하며 남방 서방 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 하방도 또 이와 같이 하였다 하면 불자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의 공덕이 많다고 하겠는가? 얼마나 되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죠. 예,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석천왕이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은 오직 부처님만이 아실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은 측량할 리가 없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 법회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을 보살이 처음 발심한 공덕에 견주어 보면은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백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억분의 일, 백억분의 일, 천억분, 백천억분, 나유타억분, 백나유타억분, 천나유타억분, 백천나유타억분, 수분, 가라분, 산수분, 비유분, 우파니사타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이제 초발심 공덕이 수승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다시 12가지의 비유로서 또 수승한 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승법으로 가르치는 비유 이걸 하는데 불자여 이 비유는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온갖 즐길거리로서 시방의 열 아승기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백겁 동안 공양하고 그 뒤에 가르쳐서 십선도를 닦게 하고 이렇게 천겁 동안 공양한 뒤에 사선에 머물게 하고 백천겁을 지난 뒤에 사무량심에 머물게 하고 억겁을 지낸 뒤에 사무색정에 머물게 하고 백억겁을 지낸 뒤에 수다운과에 머물게 하고 천억겁을 지낸 뒤에 사다함과에 머물게 하고 백천억겁을 지낸 뒤에 아나함과에 머물게 하고 나유타억겁을 지낸 뒤에 아라한과에 머물게 하고 백천나유타억겁을 지낸 뒤에 가르쳐서 벽지불도에 머물게 하였다면 불자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의 공덕이 많다고 하겠는가?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은 오직 부처님만이 알겠나이다. 그래서 법회보살이 이렇게 말하였다.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은 보살이 처음 발심한 공덕에 비교하면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우파니사타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불자여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하실 때에 다만 온갖 즐길거리로서 시방의 열 아승기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공양하기를 백겁 동안이나 내지 백천 나유타억겁 동안에 보리심을 낸 것이 아니며 다만 그렇게 많은 중생들을 가르쳐서 오계와 십선업도를 닦게 하거나 사선정, 사암, 무량심, 사무색정에 머물게 하거나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벽지불도를 얻게 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낸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연고며 두 번째는 일체 세계에 두루 가득하게 하기 위한 연고며 세 번째는 일체 세계에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기 위한 연고며 네 번째는 일체 세계에 이루고 무너짐을 알기 위한 연고며 다섯 번째는 일체 세계에 있는 중생의 때에 묻고 깨끗함을 알기 위한 연고며 여섯 번째는 일체 세계의 성품이 청정함을 알기 위한 연고며 일곱 번째는 일체 중생의 용락과 번뇌의 습기를 알기 위한 연고며 여덟 번째는 일체 중생의 여기서 죽어 저기 나는 것을 알기 위한 연고며
아홉 번째는 일체 중생의 근성과 방편을 알기 위한 연고며, 열 번째는 일체 중생의 마음과 행을 알기 위한 연고며, 열한 번째는 일체 중생의 삼세의 지혜를 알기 위한 연고며, 열두 번째는 일체 부처님의 경계가 평등함을 알기 위한 연고로 위 없는 보리심을 내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그 이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밖에도 이제 열두 가지가 두 번째는 많은 세계를 빨리 나아가는 비유로서 설명을 했고, 네 번째는 세계가 이루어지고 부서지는 비유로서 설명을 했고, 네 번째는 중생들이 온갖 이해를 아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고, 다섯 번째는 중생들의 근성의 차별을 아는 비유를 설명을 했고, 여섯 번째는 중생들의 용락을 아는 비유로서 설명을 했고, 일곱 번째는 중생들의 방편을 아는 비유로서 설명을 했고, 여덟 번째는 중생들의 마음을 아는 비유로서 설명을 했고, 아홉 번째는 중생들의 업을 아는 비유로서 설명을 했고, 열 번째는 중생들의 번뇌를 아는 비유로서 설명을 했고, 열한 번째는 부처님과 중생에게 공양하는 비유로서 설명을 했고, 열두 번째는 열 번째 사람까지 공양하는 비유로서, 이렇게 열두 가지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정한 마음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모두 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서 이 공덕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런 마음을 내고는 일체상의 모든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시는 것과 열반에 드시는 것을 능히 알며, 뒤 세상의 모든 부처님이 가지실 선근을 능히 받으며,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가지신 지혜를 능히 아느니라. 이렇게 초발심 공덕을 통해서 처음 발심할 때 한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초발심의 공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내 것으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전을 쭉 읽어드렸는데 너무 내용이 광대하고 무변해서 실제 우리 경계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이걸 내 걸로 쓸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 아, 그건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크고 광대무변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법문들이, 그 법문을 능히 잘 수용할 수 있는 불보살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법문인데, 근데 너무 커서 제가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는 분이 조금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또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능어막님에서 화엄경을 공부를 하다가 십지품 쪽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계율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남산 도선율사께서 저술한 행사초를 인용을 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고 너무 재미있게 본 그 인연으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유론에도 인연을 맺어가지고 계율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과정을 마치고 이제 대구에 있는
파계사라고 하는 절에 강원 학인 스님들에게 경전 강의하면서 연구원으로 이렇게 좀 계율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상의를 드렸더니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여름에 한거 마칠 때쯤 해가지고 학림에서 공부를 이제 일단 좀 중지를 하고, 그리고 동안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파계사 유런에 방부를 드리기로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몇 달 시간이 있죠.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좀 인연 있는 도량을 살피지 못했더니 축대 무너진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축대를 다시 쌓는 것보다는 그 공간에 건물을 하나 지면은 두 번 일을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건물을 하나 지차고 상의를 했는데, 한 푼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건물을 짓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금밖에 없으니까 안 된다, 어렵더라도 지어야 된다,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해서 내가 준비해 보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2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래가 이제 시작은 했는데 뒤에 다 마무리해 놓고 보니까 한 3억 들었더라고요. 박수 받을 일은 아니죠. 상당히 무모한 짓을 했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최고로 줄여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밤 10시까지 야간 작업을 했어요. 질통도 짊어지고 뭐 이 삽질도 하고 등등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고민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량에서는 처음 부처님을 모실 때부터 그 쌀을 이제 자기 식구 수만큼 한 숟갈씩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매일 기도 삼아서 성한 쌀로 쌀을 골라가지고 그것을 이제 전국에서 내도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 낸 사람들이 보내면 그걸 섞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마지를 지어서 올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까지는 쌀이 떨어지지 않고 잘 그 골라온 쌀을 가지고 공양을 올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일 사시 마지 올릴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밤 10시까지 야간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못 챙겨가지고 쌀이 떨어졌는데, 그 상황이면은 고르지 않는다 해가지고 누가 잘못했다고 시비는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아, 이건 어쩌면은 시험일 수도 있겠다. 내가 얼마나 정성스러운가를 불보살님이 시험하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함께 사는 대중들을 다 불러가지고 지금 밤중에 상황이 이렇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럼 골라서 내일 맞이 올릴 거 고르고 가서 잤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쌀을 그렇게 이제 골라서 끊이지 않고 마지를 지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은행에 대출을 받고 싶어도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안 되고 뭐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야, 멱살은 잡히지 말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일은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도 오고 또 그 절에 매일 올라와서 일했던 분들이 우리 만든 굴사를 한번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비용을 충당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그런 일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멱살 붙들리지 않고 또 이 자재 이렇게 주고 나서 그들한테 피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 주지 않고 지금도 이제 조금씩 그 기체 승인을 받아서 은행에 덜 갚아서
매년 500도 갚고 1000도 갚고 이렇게 갚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좀 흔히 간이 부었다 그러나요? 불보살님이 꾸중하실 일만 아니면 능히 마무리를 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5%밖에 준비가 안 됐는데도 한번 해보게 되고 더 준비가 안 되는데도 해보게 되고 근데 이상하게 다 가능해지더라. 곤란한 일들이 생기기 전에 가능해지더라. 이제 이런 그 좀 확신을 갖게 된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모한 일인데요. 그리고 전제 조건은 불보살님이 싫어할 만한 일이면은 절대 안 된다. 아, 그런 일은 한번 양껏 한번 해봐라.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일이라면은 우리가 능히 해볼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우리 안에는 불보살님으로 더불어 조금도 다르지 않는 지혜덕상을 다 갖고 있다 그러죠. 그렇게 많이 배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쓰고 있습니까? 심불급중생 시사무차별이라고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실진해가 경계 경계를 헤쳐나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경험들을 좀 우리 불자님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 말씀이 진짜 맞구나 하는 것들.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갖는 인연이 정말 필요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법화경 가운데도 보면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관세음보살의 모든 능력을 내 것으로 쓰는 방법, 이 방법이 바로 염피관음력이거든요. 관음을 간절히 염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순도가 100%에 이르게 되면 관세음보살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 이제 보살의 심력과 그 다음에 사무소예라고 하는 모든 두려움 없는 힘, 그리고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성취시킬 수 있는 이러한 힘을 내 걸로 다 쓸 수가 있다. 관세음보살님만이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무량한 숫자의 부처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힘도 우리 안에 다 있다고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신심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쓰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초발심의 공덕은 이렇게 수승하다 하는 것들을 이제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셨다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내 삶에서 그런 일들을 가시화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장애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 화엄살림 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일승원교인 대방광불 화엄경을 인연 맺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보통 구사론이라든지 이런 논서에서 점차로 수행을 해서 과일을 증득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3아승직업에 걸쳐서 성불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성불 여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처음 발심에서 초지보살까지 가는데 일라승지거, 제2지에서 제8부동지까지 가는데 일라승지거, 그리고 제9지에서 10지 법운지까지 가는데 일라승지거, 그리고 등각보살지에서 백겁에 걸친 상호장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각을 성취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일생 동안에 완성할 수 있다. 일생 동안에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 덕상과 더불어 조금도 다르지 않는 능력을 내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만 하면은 내 경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약에 이 세상의 법계의 이치를 체득을 하고 그런 이치를 내가 자유자재로 활용하려면은 과연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서 예, 그래서 성문사과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회심마라니 되고 또 바로 보살심을 발해가지고 일승원교의 현묘한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그걸 내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은 일초지깁 열애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교학적으로는 이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일생성불, 일승원교의 일생성불이 대단히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이고 또 참선하는 스님들께서는 곧바로 그 마음을 깨달아서 한순간에 열애지에 도달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심을 해서 성불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는 열애로 더불어 조금도 다르지 않는 지혜 덕상을 다 갖고 있다 하는 이거 하나에 대한 믿음이 원만해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조건들만 계속 생각을 하면서 마치 여우가 겨울에 강물 건너듯이 하고 있죠. 그래 겨울에 강물이 얼었는데 그 강을 건너는데 한 걸음 나아가지고 안 깨질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보다가 아니야 그래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한 걸음 나가면 깨질 수도 있어 해가지고 다시 뒤로 물르고 그게 이제 여우 강 건너기거든요.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래서 성은양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존중하는 성인께서 말씀하시기 거기 때문에 한번 믿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조금 해봤지만은 해보니까 되더라.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내 안에 본래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 이 사실만 인정을 하면은 우리 불자님들 스스로를 금수저라고 생각합니까? 흙수저라고 생각합니까? 금수저요? 근데 크게 좀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금수저지요? 부처님과 같은 금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수저가 금수저라 얼굴도 노랗고 옷도 노랗고 그렇죠? 그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모든 지혜 덕상을 우리는 구족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등지고 쓰지 않아서 그렇고 또 뭔가 가려있는 것들을 해체시켜서 그걸 써볼 경험이 없어서 그렇고 그래서 내 걸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에게는 다 갖추고 있다. 근데 그거 그 가림막 걷어내는데
정말 신심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순간에 치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힘이 좀 딸리면은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면 또 한 번 하고 계속 시도를 하다 보면 맞아, 이건 여기에 약점이 있었구나. 그래서 능히 해체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안 된다고 생각했던 조건들, 뭔가 내 역량 발휘를 다 못하는데 기여를 했던 조건들, 이런 조건들만 해체가 되면은 우리가 바로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존재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걸 가장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설법이 바로 그 설법이고, 최초의 설법이 화엄경 설법인데, 화엄경 설법에 가장 힘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괜히 비굴하게 누군가에게 가서 구걸하고 누군가 원망하고 자기의 능력 믿지 않고 그렇게 허송세월하지 마라. 이걸 그렇게 이제 강조하셨던 걸로 보아집니다. 어쨌든 초발심 공덕품을 인연 맺은 그 공덕으로 내 안에 이러한 공덕이 무궁무진하게 구족되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는 주눅들 이유도 없고 고개 푹 숙이고 어깨 축 처지고 이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불자님들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든 일들을 그렇게 실천하고 사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 세상에 가장 수승한 금수저도 나름이잖아요. 최고의 금수저를 가지고 양껏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취해내는 1등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양 많이 하시고요. 오후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형산 불멸 학수성교 시아 본사서가 무니 불서가 무니 서가 무니 불서가 무니 서가 무니 불서가 무니 서가 무니 불 천상 천하 무여 불 시봉 세계 용무 세간 소유와 진견 일체 무여 여불정. 오늘 법문해 주신 율주 스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처님들께서는 잠시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땅설법이 있겠습니다. 이번 땅설법의 주제는 화엄경 전반 체계와 세주묘연품, 그리고 세주묘연품에서 성중들이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대목에서 설해지는 청법 법악물을 설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법문은 2시부터 명법품 법문을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내일 법회는 해인사 율주시며 조계종 계단위원이신 경성스님께서 불승야마천궁품과 야마천궁개참품 법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법회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진행되며 회향날은 12월 22일 동짓날이 되겠습니다. 동짓날에는 신년 달력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천도제 시식이 있겠습니다. 화엄살림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40분부터 법성계 도리가 있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시간까지 문수법당을 개방하고 저녁 공양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노전스님 집전으로 기도가 진행되겠습니다. 통도사 우단바라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성공양과 노래에 관심 있으신 불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으로 출발하는 셔틀버스 출발 시간은 1시 10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지사항 마치겠습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일어나 불단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옹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 무변 선도 중생 무변 선도 본능 무진 선도 본능 무진 선도 본문 무량 선호 불도 무성 선성 본문 무량 선호 불도 무상 선성 이상으로 불기 1566년 12월 5일 화엄살림 대법회 12일차 오전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불자님들 모두 성불하십시오.